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선급금은 공익채권 사건 중요도는 별 2개짜리 판결 사건이고요. 2018-255143 판결입니다.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고 나서 궁금하시면 판례공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의 사건 명은 보증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물품 구입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사람이죠. 피고는 물품 판매 회사입니다.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상고인입니다. 이 사건은 결론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. 이 적용 법령을 봐야 되는데 이제 공익채권이 뭐냐면 회생 절차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. 뭐냐면 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회생 과정에서 그 회생채권으로 지정이 됩니다.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. 그러게 되면 그건 회생계획인가라는 그 회생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서 채무 변제 뭐 퍼센트가 정해지고 이제 변제 방법들이 쭉 정해집니다. 그런데 그 회생 절차 내에 들어간 회사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이 되면 그 회생 절차하고 별도로 수시로 변제하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공익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채무자 회상법 119조에 보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보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채권. 그 이제 179조에 보면 119조 1항에 의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는 거죠. 그래서 180조에는 공익채권 변제는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을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익채권이냐 아니냐,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그 채무자의 채권이 그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 채권이 공익채권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. 이제 원고는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회사였는데 2014년 6월에 물품 공급 계약을 2년간 체결합니다. 그러면서 구입에 관한 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이제 원고 그 피고 회사에 주게 된 거죠. 근데 피고 회사가 14년 9월에 회생이 개시됩니다. 그리고 14년 4월에 인가가 됐고 1년이가 있다가 16년 6월 말에 29일에 회생 종결이 됩니다. 그 과정에서도 이 공급계약은 계속 유지가 돼서 공급하고 돈을 받고 지급하고 이거를 계속 해왔습니다. 계속 해왔고 그것까지 변제 다 했었죠. 그런데 이제 2010년 6월 24일 날 계약 종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합니다. 이 보증금 반환은 결국은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준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회생 채권자, 채무자의 채권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재산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회생 절차 내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. 물품 대금 정산을 위해서 보증금을 지급을 했을 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회생 절차의 공익 채권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계약의 계약 조건 해석상 보증금은 물품 대금의 선급금을 성격을 가진다. 그러니까 미리 선급을 하고 혹시 물품 대금이 지급이 안 되면 이 보증금으로 선급금을 바로 그 대체해 버리는 거죠. 그래 따라서 이거는 물품 대금의 선급금이기 때문에 물품 대금은 아까 말한 쌍무 계약에 미이행된 계약에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보증금 이 사건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선급금이고 선급금은 물품 대금 채권과 이생 종속상 결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그만 기업체가 이제 거래 업체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, 그러니까 통상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이런 보증금 같은 걸 납부한 경우에 이거를 선급금으로 받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례입니다.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제 공익채권이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하고 이 공익채권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채권이 있을 때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공익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고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
이 정도 이렇게 어떤 뭐 특별한 경우죠.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공인채권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야기해 줄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